여러분, 제가 오늘은 모기 물려서 가렵고 부은 곳 1초 만에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, 여름이 다가오면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중에서도 하나가 파리하고 모기입니다. 모기, 이 모기란 놈은 잠잘 때, 돌아다닐 때, 아니면 뭐 할 때 막 아따가 해가지고 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도대체 모기는 왜 만든 거야? 그래서 여름이 되면 성인, 아이 할 거 없이 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짜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. 이 모기에 물리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붓거나 가렵고 이렇게 끝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붓고 진액 나오고 막 살 찢어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모기는 되도록이면 안 물리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모기가 물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좀 많죠. 저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이렇게 모기 바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편의성도 떨어져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잘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 1초 만에 모기, 붓기, 가려움 없애주는 동시에 가지고 다니는 편의성도 정말 뛰어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영상 보러 가시죠. 자, 여러분, 그 방법은 바로 이 종이 테이프입니다. 종이 테이프, 이거 약국 가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이 종이 테이프.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우리가 TV 볼 때 뭐 문신이나 타투 가릴 때 요걸로 많이 가리죠. 저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요거 1,000원에 주고 샀습니다. 이거 1,000원 주고 한 번 사잖아요? 그러면은 거의 뭐 평생 쓴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이걸 어떻게 쓰느냐?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모기가 물린 곳에 이거 떼서 붙여주시게 하면 땡이에요. 모기가 물렸다, 뜯는다, 이거 손으로도 잘 뜯깁니다. 뗀다, 여기 물렸다,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요거 살색이라 티도 안 나요. 만일 손에 물렸다, 그럼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기 물렸을 때는 이거를 하면 돼요. 자, 모기 물린 곳에 이렇게 붙여주세요. 참 쉽죠? 자, 잘 보셨나요? 이처럼 종이 테이프만 있으면 모기 물린 곳을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요, 모기가 물린 곳에 가장 먼저 차단돼야 될 거는 공기입니다. 공기. 이 모기 물린 곳이 공기를 만나면은 가려움과 붓기를 일으키는데 이 종이 테이프가 공기를 차단해주면서 모기 물렸을 때 나는 부작용들을 차단해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각종 모기 물렸을 때 쓰는 약보다는 집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 하나 구비해 놓으셨다가, 아니면 가방에 그냥 항상 이런 거 하나를 계속 넣어두셨다가 언제든 모기 물렸을 때 손쉽게 종이 테이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모기 물렸을 때 가려움, 붓기 1초 만에 종이 테이프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